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6월 달에 카카오뷰 수익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 달에 보드를 3개밖에 발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3개밖에 발행 안 했는데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달에는 21개였고, 6월 달에는 24개여서 결과적으로 3개밖에 더 증가를 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3개밖에 증가를 안 했고, 총 개수도 24개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에 뭐 3개, 10개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3개 정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 달만 해도 90개에서 뭐 100개까지도 할수 있는데, 저는 참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카오톡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게 올라오면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저는 차라리 조금 띄엄띄엄 좋은,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내용을 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블로그랑 연동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이 적혀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저는 좀 게으르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요런 식으로도 얘기가 될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좋은 콘텐츠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과 6월 달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5월 달은 지금 보면 14,000명 정도한테 보여줬고, 6월 달도 비슷하네요. 근데 방문자 수는 이때 6,000명인데, 6월 달은 5,0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방문자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문자 수가 줄어서 이번엔 수익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뷰에서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마이뷰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5월 달에는 4,300명, 그럼 6월 달에는 5,000명.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뷰는 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자는 줄었고 마이뷰는 증가했으니까 어떤 게 수익의 결정적인 역할인지 조금 더 판단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수는 이때는 12,953명. 친구 수가 생각보다 많죠. 보드가 2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초반에 한 보드가 5개 정도일 때 엄청 친구가 많이 생겨서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수렴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6월 달에는 12,822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클릭도 이제 아마도 제 채널을 잘 보고 계신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는 거니까 5월 달에는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6월 달이랑. 6월 달에도 이렇게 한 30개,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비슷하고 친구는 많이 줄었고 방문자는 내렸고 마이뷰는 올랐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됐어요. 6월 달에는 방문자가 5,300명, 5,400명 정도, 액션 클릭은 30개 정도, 일단 마이뷰는 5,200. 꽤 많죠. 이거는 제가 친구 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친구 추가는 2명밖에 안 해주셨네요. 대신에 친구 감소가 총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130명이 나가셨고 2명이 들어와서 128명이 지금은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을 요즘에 25일을 안 지키고 꼭 하루 이틀 26일, 27일로 왜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냥 컴퓨터로 돌리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요 방문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요거 안 고쳤네요. 6월 수익인데, 결과적으로 좀 줄었잖아요, 방문자가. 그럼 여기도 6,000원이나 한 5,000원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 마이뷰가 조금 증가는 했어요. 요 증가에 따라서 뭐가 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9,000원이 나왔어요, 9,000원. 새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6,000원에서 9,000원이면 50%나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문자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비슷했고 여기서 요게 줄어가지고 요게 비슷했으니까 6,000원으로 당연히 방문자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방문자 줄었는데 마이뷰가 증가했죠? 그래서 여기 50%나 증가한 수익을 갖다 줬잖아요. 결과적으로 액션 클릭이나 이런 것은 비슷했고 어떻게 보면 친구가 빠진 게 이전 달은 140명 정도, 이번엔 12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하면 이것도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마이뷰에 조금은 이번엔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문자에 치중을 했는데 마이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하는 6월달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100명은 넘겨서 수익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채널을 잘 구축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만 명이 계신데 1에서 2%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조금씩 증가를 할 거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남게 되면 다시 채널의 친구 수는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자체는 지금 방문자인지 마이뷰인지 저는 좀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해법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카페에 오셔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